어때? 아 진짜 오바야. 갑자기 머리 내리고 오면 약간 심쿵. 너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야. 나는 살짝 홍종이야. 응? 오. 야오. 알아? 약간 딱 나는데? 이 스타일이 제일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? 맞아. 이 머리는 데드컷. 이거는 댄디컷이야, 댄디컷. 댄디 옷 아니야? 야, 아니 남자 머리 스타일인데 왜 내가 아냐고. 앞머리가 있고 없고도 남자분들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. 내리면 착해진다. 포인트가 눈썹을 가려야 돼요. 그래야지 잘생겨 보인다? 뭔지 모르겠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머리 스타일을 정말 안 좋아합니다. 일단 이 이마를 다 덮고 있잖아요? 눈썹까지 다 덮고 있으니까 더 답답한 느낌이에요. 더 답답하고 덮고 있으면 뭔가 부드럽고 귀여운 인상이잖아. 그래서 막 배우들이 까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 내리고 오면 약간 심쿵. 뭔가 남자들은 딱 이마를 깠을 때 멋있어야지 진짜 멋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아이고 박사로이 나는! 장가리! 아 근데 이거 드라마 방영하고 나서 이렇게 자르면 너무 많아졌어. 너무 극혐해하는 표정인데? 솔직히 이게 약간 투블럭 같기도 해. 아니 아니야. 아 여기 다 민가 지금 여기 보면 층이 없고 그냥 약간 이런 머리. 이 느낌이야.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근데 넌 약간 파인애플 같아. 어? 근데 이 머리는 다음 폼을 계속해야지 이 머리가 나와. 관리하기 되게 힘들구나. 일단 나는 이 머리를 좋아한다며? 안 좋아한다고. 아니 잠깐 아까 그쪽이 이마가 없고 얼굴에 이목구비가 또렷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이마가 없는데요 여기? 솔직히 이거는 박서준 BY 아닌 이상 수화 못하실 것 같아요. 인정. 인정하지? 네. 아 이거는 딱 이미지 빼보여. 이 머리 뭔지 알아? 뭔데? 아빠들이 목욕탕에서 나오고 나서 머리 말리기 전에 해보는 머리잖아. 약간 나 멋있어. 아 약간 내가 내가 최고야. 자도치의 끝판왕. 심지어 지금 표정 마저 포마드라고 알아? 아니 몰라? 응. 야 모를 수 있지.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어. 그래서 이 머리는 전체를 확 다 까버린다고 생각하면 돼. 네? 여자들은 이런 머리 좋아하나요 근데? 이거는 약간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. 인상이 딱 보이거나 이목구비가 엄청 날카로운 사람들. 강렬하게 생기신 분들. 맞아 맞아 맞아. 만약에 맞아. 누나가 남자면 이 머리 딱 어울리겠다. 이거는 진짜 딱 정장 이렇게 딱 입어줘야 역시 있는. 맞지? 뭘 좀 알아? 그걸 안다니까 내가. 그래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? 아 내 마음에는 안 든다. 마음에 드는 머리가 있긴 있나요? 쭉 스킨 좀 일단 한번 해볼게요. 한번 넘겨보겠습니다. 네. 너 이 머리 해봤어? 해봤겠어? 아니 우리 학교 선배 중에 이런 머리 하는 분이 계시거든? 맨날 묶고 다니신단 말이야. 근데 되게 깔끔하게 잘 묶으셔가지고. 그래서 그 선배가 좋아? 내가 딱 지금 생각이 났어. 너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야. 잘 어울리네. 이런 느낌? 야 너한테 진짜 찰떡이다. 왕진 머리네. 내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머리 하는 사람들 있는데 다 뻗쳐가지고 좀 보기 껄끄러워. 이런 애매한 머리 길이는 얼굴을 더 크고 길어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? 근데 심지어 앞머리까지 이 머리에 수염이 없다 하면은 위에는 풍성한데 밑에는 허전해요. 좀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? 근데 이거 약간 머리를 뒤에 한쪽만 묶잖아요 이런 식으로? 그럼 맞아. 그것도 스타일링이야. 반 묶음. 그렇지. 인정하는 삶. 따봉. 머리도 얼굴도 완벽한. 완벽 그 자체? 진짜 퍼펙트 엑셀런트. 이거 심표 머리잖아. 내가 오늘 하고 온 머리잖아. 너? 솔직히 이거는 안 어울리는 사람이 좀 드문 것 같아. 너 빼고 따라하지 마. 원래 이렇게 다 말리는 거야? 심표 머리를 하겠다 하면 이만큼 주는 게 보통이야. 여기 옆에까지? 응. 아니 이렇게 덮여가지고 너같이 한가닥만 하는 것밖에 없었어. 나는 살짝 혼종이야. 어때? 아 진짜 오바야. 별로야? 응. 달라붙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. 그래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띄워줘야지 뭔가 나 심표 머리 했다 이런 느낌이 더 잘 보일 수 있어. 남자친구 이런 머리 하고 하면 오늘 좀 꾸미고 나왔네 약간 이런 느낌? 응. 나도 오늘 좀 꾸미고 나온 것 같아? 응. 아 진짜? 응. 잘 어울리네. 나 이 머리 좋아. 뭐 안 좋은 게 없는데? 똑같은 머리 아니야? 아 다르지 다르지. 이건 가르마 펌. 5대5. 아, 네, 잘못된 예고요. 이걸 보고 따라하셔야 돼요. 아,
근데 내 주변 친구들은 5대5를 별로 안 좋아해요. 5대5의 펌! 잘못하면 얼굴이 커 보일 수 있다. 7대3 같은 경우에는 제일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가르마야. 뭔가 이 가르마도 딱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기도 하면서 단점들도 잘 커버해줄 수 있는? 은석이네. 약간 이런 느낌. 사실 저는 살짝 카리스마를 원해서 한 건데 귀여운데? 이 머리를 했을 때 후드티 같은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. 남친룸 느낌? 어? 나만 이런 거나? 너랑 나랑 그냥 생각이 달라. 달라. 선긋자 그냥. 어, 선긋자. 근데 나는 이 중에 댄디컷이 제일 좋은 것 같아. 왜? 약간 귀엽고 나는 그런 이미지 좋아해가지고. 그럼 내가 이 머리 하고 오면 나랑 데이트 해줄 거야? 그래. 진짜? 응. 알겠어. 마지막 가르마펌! 있긴 있네요? 당연하죠. 이 머리 스타일은 솔직히 안 어울리기 조금 힘든? 남자들도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있다는 걸 느꼈고요. 많은 머리를 도전해보고 싶은데 연습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또 여자분들 못지않게 스타일링 하시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실 것 같아가지고 존경스러워요. 오늘 남자 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저한테 알려주겠구나 하고 왔는데 이게 뭐랑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. 강남자면 언니면 그 정도도 소화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아, 네 알겠어요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붙임머리를 해서라도 장발로 여러분들께 꼭 들어오겠습니다. 고밍뚱!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!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!